기쁨이 퐁퐁 써민 타임.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때 에스더는 음식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지요. 이때 왕은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살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가진 언약과 용기 있는 믿음으로 온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부림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한 에스더를 생각하며 금으로 된 왕의 지팡이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로는 수수깡, 종이컵, 색종이, 테이프, 가위, 풀, 칼,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먼저 보석을 만들어요. 색종이를 반으로 살짝 접어요. 접힌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요. 색종이를 펼쳐서 선을 따라 세모 모양으로 접어요. 색종이를 돌려서 선을 따라 세모 모양으로 접어요. 똑같이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 두 개의 보석을 불로 붙여요. 펜으로 보석 모양을 그려요. 여러 가지 재료로 십자가를 만들어요. 선생님은 수수깡에 반짝이 테이프를 붙여주었어요. 만든 십자가를 보석에 붙여요. 이번에는 지팡이를 만들어 볼까요? 수수깡 4개를 하나로 붙여요. 수수깡 위쪽은 보석을 끼워주고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종이컵에 뾰족뾰족 산 모양을 그려요. 그리고 나면 가위로 오려주세요. 종이컵 바닥에 수수깡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구멍을 뚫어요. 종이컵 구멍에 지팡이를 끼워요. 여러 가지 재료로 지팡이를 꾸며요. 반짝반짝 색종이도 붙여주고 왕의 지팡이처럼 빛나는 보석 스티커도 붙여주었어요. 오늘의 작품 왕의 지팡이 완성! 왕의 지팡이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언약을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는 유치부 렘넌트 되세요.